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용기와 헌신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당 후사가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13분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5번, 운동권을 7번 언급한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선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또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야 공천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 대비 범죄와 재난 대책, 서민과 약자 보호,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가속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비난과 독설로 점철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습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입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지지층만 겨냥한 정치라며 세상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검찰 정